즐거운 체험 신나는 수학여행! 수학여행! 여행가자 여행가서 수학을 찾아버려야지. 자, 코로나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수학여행, 이제 이렇게 다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어떤 그 여행, 중고등학생들의 여행, 이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수학을, 네, 매스를, TH, 매스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수학여행이라면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선생님 꼭 계셔야 되겠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필근 씨. 네. 반복되는 수학여행이면 얼굴이 좀 탄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 저야말로 뭐 정말 이 바깥 활동을 제대로 못했던 한 해. 요 수학여행을 통해서 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들어보시면, 아, 필근이가 왜 저렇게 탔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야외 활동에 관련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재밌겠는데? 예. 스포츠를 통해서 수학을 체험한다. 글쎄요, 과연 필근이가 어떤 스포츠를? 예. 스포츠라고 하면은 근데 보통 둘 이상이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왠지. 맞습니다. 야, 제대로 유출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스포츠 체험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규 선생님과 다녀왔습니다. 야. 한번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정말 혼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체육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죠. 예, 예.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체육 활동도 사실은 수학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대0처럼 승부를 가리는 것은 당연히 수치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을 짜는데도 크고 작은 그런 수학들이 맞아요, 사용됩니다. 맞아요. 스포츠를 잘하려면 이렇게 수학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수학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김유경 선생님과 필근이가 찾아간 곳 과연 어디일지, 스포츠를 통한 수학 체험, 수학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깜짝이야. 박과 대표 그 OST? 네. 평창하면 또 이 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저희가 이렇게 평창까지 찾아와서 수학 관련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이죠.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운동회를 해볼까 해요. 운동회. 운동회 정말 신나잖아요. 재밌고. 그쵸?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회 속에는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친구들 어딨나? 어딨나? 평창에서의 어떤 가을 운동의 컨셉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듭니다. 아, 훌륭하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밌고 신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면서 스포츠 속에 있는 수학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오, 이거 앉은뱅이 배구라는 거군요. 네. 일반 배구는 6명이 경기를 하고 또 25점을 얻어야 1세트를 따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했던 저 배구는, 앉은뱅이 배구는 10점을 먼저 따는 경기를 좀 바꿨어요. 네. 네, 하지만 그 경기 규칙은 일반 배구와 동일하게 상대방 그 바닥에 공을 떨어뜨리면 점수를 얻게 되고 또 3번 내에 상대편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고요. 그다음 2번 공을 터치하는 투터치나 뭐 네트를 건드린 네터치 이런 걸 하면 점수를 잃게 됩니다. 네. 6번 친구부터 서브를 놓을 거예요. 어렵겠다. 가자, 가자! 받아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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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애들을 상대로.
자리 이동에도 규칙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브권을 새롭게 얻는 그런 팀은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이동하게 됩니다. 6번 자리에 새롭게 이동해 온 선수가 서브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이렇게 공격도 해보고 뒤에 가서 수비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렇게 공평하게 뭔가 이렇게 순서껏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네. 규칙에 대한 체험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이고. 성공, 성공. 화이팅! 야, 이겼어! 이겼어! 그냥 머리 맞고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자역을 기억을 싹 앞으로 돌려봤더니 네. 머리와 네. 어깨를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했거든요. 제가 스몰 비디오로 한번 돌려서. 아쉽지만 여기 2점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지도도 하시고 심판도 보시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오늘 또 피곤은 오늘도 노네요. 가자! 네. 아, 그럼요, 승부의 세계는. 가자!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친구를 믿어야죠. 그렇죠. 친구를 믿어야죠. 친구한테 양보를 좀 했었는데. 8, 4, 9. 또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 뭐 막상 막하예요. 맞아! 아, 좋았다! 1세트는 10대 8로 검은 팀이 이겼습니다. 네트앞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트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저렇게 공격을 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각도에 대한 개선도 각도. 네, 아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트 너머로 공을 잘 넘기는 방법. 한번 요 친구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자, 오! 오, 이상장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보세요. 아, 예. 왔어? 그렇죠. 오! 자, 아까 이 친구가 공을 넘길 때랑 이 뒤에 친구가 공을 넘길 때 중에서 어디가 더 공격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앞에, 앞에.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내려칠 수 있는 각도가 나오는 것 같죠? 아, 각도, 각도.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아, 역시 각도에 대한. 각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각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림을 보면 앞에서 공격하는 친구는 네트에서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뒤에서 공격하는 친구는 그 같은 높이에서 때리더라도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위에서. 내려쳐야만이 이제 네트에 걸리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실제 배구라면 이제 뭐 점프를 하거나 할 그렇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트 바로 앞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좌표평면 위로 올리면 직선의 기울기와도 연결을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파르게 내리 꽂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큰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작은 그렇죠. 양수로 봤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작은 이런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각도 이해에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맞습니다. 코트를 바꿔서 바꿔서 Move, move, move. 이번 2세트 때는 아까 각도를 좀 생각해서 지치는 공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네요. 자, 2대 0입니다. 자, 6번 친구. 자, 갑니다. 제가 6번 친구. 6번 친구, 백은이. 아이들 상대로. 고만한 자세와 저 자세요. 아니, 할 땐 몰랐는데. 아니, 참기합니다. 예, 그럼요. 난 실력을 보았니? 그런 거 자세하지 마, 그런 거. 자, 그러면 여기도 1점. 모두 다 떡으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 아, 그렇게 웃지 마. 그렇게 웃지 마. 상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또 현장에서 각도 설명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점수를 얻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각도를 생각하면서 서브를 올리니까. 좋았어. 10대 5 이번 2세트도 여기 검은 팀이 이겼습니다. 이겼다.
와, 선생님 이게 확실히 운동을 하면서 들으니까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정말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기는 전략에도 뭔가 수학에 숨어있다는 거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네, 맞습니다. 수학적 판단이 행해져야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본 그 공의 상하 각도 뿐만 아니라 이 좌우 각도도 네트 앞에 있을 때가 더 유리해요. 네. 상대 코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44도 각도까지는 공을 칠 수가 있는 각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뒤에 있으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8도 범위 내에서 쳐야 돼요. 만약 뒤에서 40도 정도로 쳤다라고 하면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서 아웃이 되게 되죠. 네. 이 각도 얘기하니까 말이죠. 네. 배구 말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당구. 당구. 당구는 정말 그야말로 각도의 연속입니다. 각포츠죠, 각포츠.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구는 그러니까 직접 공을 그냥 내리치는 거지만 당구는 공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을 공으로 맞춰서 이 공이 어떻게 갈지를 예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구대의 그렇죠. 벽면을 뒀을 때 공이 이렇게 가면서 그 당구대 변과 각이 얕게, 각이 맞아요. 작게 해서 들어갔을 때는 더 멀리로 갈 거고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갔을 때 각이 크면은 더 이렇게 깊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또 속도, 힘 조절,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수학이 쓰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게임은요. 볼링이에요. 볼링. 볼링도 속도와 힘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 던져서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 기회에 모두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로 다음번 프레임에서 1차, 2차 점수 얻은 점수는 모두 다 보너스로 얻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공에서 모든 핀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스페어가 돼서 이제 다음 프레임에서 1차에서 얻은 점수만 보너스로 얻게 됩니다. 사실 단순 합산이 아니라서요. 연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규칙을 한번 찾아봐. 규칙이요? 첫 번째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모양. 도형 찾았다. 난 또 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약간 위로 갔다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렇지. 첫 번째 줄은 하나, 두 번째 줄은 둘, 그 다음 셋, 넷,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10개를 알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수학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그렇죠. 정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점의 개수를 삼각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 3, 6, 10, 15 이런 식으로 삼각수가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선수는? 네. 검은 팀의 네. 6번 선수네요. 6번, 필그닉. 필그닉.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어느 걸 목표로 하고 있나요? 무조건 정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정 가운데만 맞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선수들 시합할 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좀 스핀을 줘서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번 핀과 3번 핀 사이에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겠죠, 공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 핀들이 다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양쪽으로 쓰러지면서. 네. 또 왼손잡이라면 1번 핀과 2번 핀 사이로 이쪽으로 이렇게 공을 넣으면 좋겠고요. 볼링 이 전략도 다 수학입니다. 그러네요. 어림없죠. 어림없죠. 볼품 없네요.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자, 오른손이죠? 네, 오른손. 네, 오른손이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을 했을 땐 약간 10도? 네. 10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요 방법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잘했네요. 네, 옆을 맞추니까 확실히 더 넘어지더라고요. 네. 필그린이 6개 쓰러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내가 많이 서툴렀다. 자, 가자! 그렇지! 쉽지 않다 그랬잖아! 아~ 네, 상대팀에서도 실수가 나오니까 제가 또 너무 좋아하네요. 약간 큰 소리였어요. 이야, 잘하네. 확실히 오케이. 평창에 사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운동을 잘해요.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는 각 팀이 얻은 점수를 더해서 최종 점수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스트라이크 있죠? 여기 스트라이크. 네. 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기억나니? 네. 그러면 여기 원래 이 프레임에서는 10점인데 뒤에 거 합쳐서 여기 뒤 프레임 3프레임에서는 4, 3에서 7점을 얻었죠.
그러면 여기 10점과 7점까지 같이 해서 여기 이 프레임에는 17점이 더해지는 거야. 앞에 했던 거를 예. 와 진짜 이 볼링 계산만 계속 해봐도 이 수학 실력이 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스페어 처리할 때의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기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 수공부 자체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이 좀 즐겁게 덧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쓰러뜨린 개수를 하는 거니까 그쵸, 얼마나 그쵸. 즐거워요. 억지로 그쵸.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쵸. 지금 이게 재밌어서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예. 문제집 풀라고 하면 싫지요. 각 팀의 점수를 비교해 볼까요? 네! 네. 누가 이길까? 먼저 54점이에요. 54점. 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 얼굴은 이겼다는 걸까요? 진짜 졌다는 걸까요? 우리 검은 팀의 점수는 네, 53점이었습니다. 1점 점수죠. 그러니까요, 짜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아,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아, 제가 하나만 더 쓰러뜨렸어도. 중간에 좀 점수 계산을 해가면서 게임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약간 2점 정도 지고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볼 수 네. 있잖아요. 그냥 스포츠가 몸으로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생각할 때 연산이라든가 이런 전략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볼링 점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또 스페어나 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적용해가는 것. 좋은 수학적인 활동이지요. 또 6프레임 동안 54점을 얻었잖아요. 평균 9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5점을 딴 1프레임에서 너무 부족했구나. 공략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자연수 혼합 계산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가능하다면 게임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스포츠 게임 할 수 있어요. 다트 게임 맞아요. 네. 다트판에 보면서 이렇게 점수가 두 배가 되는 라인도 있고요. 네. 세 배가 되는 라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고 또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연산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학년이라면은 다트판의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던지고 네. 더한다 요 정도만 하고요. 네. 더 재밌게 하려면 뭐 옆으로 날아갔을 때는 몇 점 감점 이런 요소를 넣으면은 뺄셈도 연습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네. 날씨가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요. 네. 야구예요. 야구. 네. 야 그렇죠? 야구 자신 있어요. 야구장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 볼 수 있는지 혹시 아나요? 정사각형. 내야.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또 어떤 모양 있나요? 부채꼴. 네, 부채꼴도 있네요. 부채꼴도. 원. 네, 투수 마운드에는 이렇게 원 모양이 있거든요. 그다음 또요. 오각형. 오각형이에요. 자, 홈베이스에 이 오각형이 있어요. 홈에는 왜 이런 오각형을 놓을까요?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또 오각형의 뾰족한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1-3루로 베이스 라인을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럼 파울도 또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쵸. 우리 일반 야구장에 홈에서 1루까지의 거리는 27.432m예요. 근데 우리는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해요. 네. 갈까요? 네. 가자. 27.432m가 이제 네. 내야수가 공을 잡아서 던질 때 가장 그 박빙의 어떤 승부를 맞습니다. 네, 낼 수 있는 거리인 거죠. 네. 평균을 따져본 거지, 평균을. 역시. 확률 통계. 이야. 그렇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네요. 1루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안타를 치고도 달리다가 아웃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너무 짧으면 너무 쉽게 점수를 얻게 되니까 시시해지죠, 경기가. 네. 수학적인 계산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말 절묘한 그런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각 딱 잡아서 직접 같이 이제 야구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활동이다. 그렇죠. 준아 너가 땡기지 말고. 고까지 땡기고. 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일반 야구장의 규격을 한 3분의 1로 축소해서 1루까지의 거리를 27m의 3분의 1, 9m 정도로 이렇게 줄자로 그렸고요. 네. 각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된다는 그런 정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렸어요. 또 각도기는 없으니까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의 화이트보드를 댔어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직각을 그렸습니다. 경기장 그리는 거는 진짜 수학 그 자체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수학책에다가 정사각형 그리라고 하는 아이들이 싫어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체험 수학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체험 수학의 논입니다. 자, 간다. 간다. 일어가자. 3루 가자. 3루 가. 3루 가. 3루 가. 됐어, 그만. 빠졌어. 잡았다. 이제 하다 보니까 뒤에도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어, 홈. 두 명 들어왔습니다. 공은 잘 차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비가 좀 약하더라고요. 네. 공이 내야에 있기보다는 외야에 있으니까 이제 수비를 좀 더 외야에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야 되겠었죠. 맞아요. 저도 전화에 수비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기분 탓인지 나한테만 공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오른발잡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근 씨가 좀 바빴을 겁니다. 어쩐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야구 경기할 때도 보면요. 이 수비 코치들이 수비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또 타자별로 오른쪽, 왼쪽, 중앙 어디로 공을 많이 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통계를 내니까 이 통계를 바탕으로 수비 위치를 잡는 거죠.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번트! 번트! 아, 치사하네. 아, 애들을 상대로 번트를. 어, 그다음 잡혔어요. 아, 예. 어마야 마음뽀로 저기 저기 애들을 상대로 번트되고 그러니까 저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아, 전략은 좋았는데. 네. 이게. 아이, 아쉽네. 아, 그래도. 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필근이는 몇 번 나와서 몇 번 쳤어요? 저는 5번 정도 나와서 2번 정도 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비율이라고 해요. 야구에서도 이걸 그렇죠. 타율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5번 나오는 것은 밑에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 두 번 친 거거든요. 자,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을. 0.4. 네, 0.4. 자, 야구에서는 0.4를 4할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4할. 야구는 기록의 경기잖아요. 네. 안타 치는 비율, 뭐 출루하는 비율, 뭐 장타 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다 경기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 비율로 수치화해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또 이것을 표나 그래프로 알기 쉽게 나타내고 또 출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1번 타자로 그리고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는 4번 타자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들, 이렇게 자료를 수집 하고 정리 해석하는 통계의 전 과정들을 이렇게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하면은 제가 18타자 할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서 한 판 더 하는 걸로. 얘들아 어때? 골? 골? 아, 열 번 다 친다. 예. 반대로. 왜도 신났어요? 야, 이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가을 운동회 하는 것 자체가 추억이고 즐거움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즐겁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이해, 확률, 뭐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신나고 우리 핑글도 신나고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게 수학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야구장에서 도형찾기를 했었는데 다른 경기장, 다른 종목의 경기장에서도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그럼요. 육상 트랙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육상 트랙이요? 이런 직선. 오, 그렇죠. 직선과 곡선 코스. 네. 트랙을 직접 달리면서 직선과 곡선에 대한 차이점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안쪽 선이 더 짧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게 궁금했거든. 아니, 왜 여기는 출발점이 다른가? 아, 왜 앞에서 뜨지? 아, 잘못 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증을 있어요.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1번 레일에서 뛰는 게 가장 빠른지, 네. 뭐 5번 레일에서 뛰는 게 가장 빠른지 네. 이렇게 해서 출발점이 왜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선 코스는 똑같지만 곡선 코스의 경우에는 안쪽은 반지름의 길이가 그렇죠, 짧아지니까요. 그렇죠. 반원을 생각했을 때는 작아지고요.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5번 트랙, 6번 트랙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보완하면서 직선 코스에서 길이를 좀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다녀온 평창,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이잖아요. 뭐 루지 같은 경우도 트랙 경기죠.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속력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속력이 빠를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하고요. 같은 거리
이니까 속력이 느리게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스포츠는 이렇게 직접 즐기지 않아도요 간접 체험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 또한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도 예측해보고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또 집에서도 미니 운동회, 미니 올림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그런 앉은뱅이 배구나 뭐 발야구처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뭐 농구 같은 걸 변형해 본다면 뭐 훌라후프 안에 공을 던진다든지 또는 뭐 더 작게 종이컵 안에 바둑알로 던져서 종이컵 그렇지, 농구 그렇지. 이런 거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톤 대신에 고리를 쳐서 밖으로 내보내는 고리 컬링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뭐 놀이 수학에 정말 분이 뭐 진짜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자 신나는 가을 운동회로 함께한 스포츠 속의 수학 체험 또한 올리가 정리를 해줄 텐데요. 올리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수학 일기를 써볼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의 한 초등학교에 갔다. 앉은뱅이 배구를 하면서 위치와 각도를 이해했고. 볼링을 치면서 계산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또 발야구를 하며 야구장 속 여러 가지 구형을 알았고 파일 등을 분석해보며 전략을 짤 때는 수학이 필수라는 걸 알았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수학을 찾아봐야지. 뭐 일단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수학 체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혹시 뭐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활동들이 너무 수학다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흔히 하는 공놀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수학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예. 자연스럽게 연산 실력도 늘리고 또 자연스럽게 각도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공놀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런 체험을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학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스포츠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학 여행을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 그러면 또 애들 우리 애들 친구들 10명 모아서 발야구 해야 돼? 아, 저 야구장까지 일부러 가야 돼? 이런 고민하실 텐데. 진심이다, 진심. 아니 저는 좋지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네. 우리 가족만의 스포츠 미니 올림픽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체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무슨 체험이든 아이들에게는 이 수학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본방사수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본방송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찾아오셔서 자세한 참여 내용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규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뭐 예 스포츠 즐기시느라 오늘은 놀다 오신 것 같긴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체험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